오늘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오랜만에 그 명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탐방할 곳이 있어서 명동을 갔는데 이제 함께 그 동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 벤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명동 근처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연세대 학생, 연세대 출신의 이제 직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연세대면은 그 미션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 좋은 분이시다 보니까 이분 생각에 이제 연세대가 미션스쿨이니까 아무래도 그 믿는 사람이 많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연대 출신의 직원이 1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고 또 그것이 참 마음을 좀 아프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동안 통계적으로 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지도록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 출석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그 리모델링한 이제 건물도 보고 탐방을 갔기 때문에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 한 군데 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명동의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건물에 그 노는 옥상인데요. 거기를 이제 그 야외 카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젊은이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내해서 갔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그 추운 겨울에요. 그 노천 카페니까요. 그리고 또 그날 막 미세먼지가 막 엄청 심한 날인데 아니 이 젊은 청년들이 막 줄을 서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한꺼번에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그 청년들에게 뭔가 매력이 있는 무엇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남산도 눈앞에 잘 보이고요. 명동성당을 미시해가지고 뷰가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요. 목사니까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교회는 자꾸 젊은이들이 떠난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저 청년들이 몰려드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다녀온 이후로 요즘에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버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이거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즈음에 우연히 제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강의인데요. 먼저 참 그 인상적인 게 뭐냐 하니까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이순신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되게 이게 저도 참 좀 우아하고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 평생의 꿈을 망가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맺힌 게 많으니까 그렇게 죽으면서 이순신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그 와중에 23승 23전 23승 무패. 최근에 제가 또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또 45전 40승 5패 5무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뭐 45점이면 어떻고 23점이면 어떻습니까? 무패였어요, 무패.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이순신 장군인데요. 그렇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니까 일본군이 이제 패잔병처럼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그 길목을 딱 버티고 서서 벌였던 해전이 노량해전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패잔병처럼 이제 되돌아가는데 막 그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거 아시죠? 아니 뭐 대충 이렇게 그냥 보내주지 왜 그러셨나 했는데요, 그 강의에서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수많은 병사들에게 그렇게 호소했던 한마디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일본 왜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를 먹먹하게 했는데요. 왜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왜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라.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전사하셨잖아요. 제가 명동을 다녀오고 참 저 같은 목회자들 잘못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강의를 들어서 더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전쟁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간다고 뭐 그게 뭐 23전을 했던 뭐 45전을 했던 전쟁에 지칠 만도 안 돼. 전사하시기까지 끝까지 거기서 왜 그렇게 끝까지 그 의지를 불태웠느냐.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어른들의 목숨 그 핏값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한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일본에 뭐 조금도 꿀리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저는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께 왜 드리는가 하니까 저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잘 못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실망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못 가르쳐 일어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가난한 성도 알죠?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성도. 세상에 여러분 이런 참 가슴 아픈 명칭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잘 회복하고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떠나갔던 성도들과 그렇게 상처받고 나간 많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출발도 이런 애틋함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뭐 좋은 거 이런 거보다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보기에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의 목회는 그 목표가 딱 하나예요. 작게는요 우리 집에 세 아이 다 20대거든요 우리 집 세 자녀가 자기 아빠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거. 폭을 좀 더 넓혀서 분당 우리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초점을 여기다 둬야 됩니다. 우리 세대 뭐 40대 50대 60대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요 뭐 세계적으로 지금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온 정부가 막 마음을 다 써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 미세먼지 자욱함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명동의 노천 카페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아버지 이런 일에 한번 저를 써주시고 분당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절실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실하다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요즘에 제 마음에서 소원으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실하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 아, 그냥 뭐 다시 돌아오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거 아닙니다. 절실한 거예요. 뼈저리게. 저는 이런 그 절실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그 선언을 마음으로 되뇌이면 꼭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인데요. 자, 41장 54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내 마음에 머무는 그림이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안식년을 다 채우지도 않고 마음이 급해서 한 절반하고 막 돌아왔잖아요. 그리고는 전교회적으로 선포했던 게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에게 이 비천한 종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교회에 은혜를 들이부어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창고 문 닫아 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기 사역을 선포하면서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그 선포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흉년 만난 이 시대에 영육간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을 만난 이 시대에 분당 우리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영육간의 창고를 열어서 기근을 만난 그들을 참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이 말 다 아시죠?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 기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또 한 해가 끝나는구나.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내는 한 해와 기계적으로 맞는 한 해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마지막 예배니까요.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새해에 이 꿈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이 모이면 꿈이 10가지일 거고요 100명이 모이면 각자 꿈이 다 다를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 학교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가게 하시는 분 다 꿈이 다를 거예요. 다 꿈이 다른데요 오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꿈이 다르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꿈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전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전제가 뭐냐,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묘사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바로 그 다음 3절입니다 후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자꾸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 꿈꾸는 사람이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묘사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꿈꾸는 게 요셉의 특징입니까? 어린 나이에 요셉 정도 꿈 안 꾼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아, 나도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가면서 국회의원 되고, 고등학교 가면서 시의원, 대학교 가면서 그냥 뭐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막 우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셉 정도로 꿈 안 꾼 분이 누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을요, 꿈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직접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요셉이 꿈꾸는 것이 특징이 아니고요. 그 터무니없는 황당한 꿈을 꾸던 그 어린아이의 꿈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형통하심. 그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조금 있으면 그 취소할래 이럴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러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자, 본문의 배경 한번 전후 보시겠습니까? 이게 형통이 형통이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셉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그냥 집어넣었다가 돈 받고 지금 요셉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남의 나라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돈 주고 노예로 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끔찍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것도 정신 나간 여자가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 주인집 아줌마가 세상에 그 어린애한테 그냥, 그래서 요셉이 그 끔찍한 이 여자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분노, 그 괘씸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 그 다음이에요. 이런 형통을 원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늘 저보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끔찍해요. 이거 막 인신매매 당하고 막 강간 미수범으로 막 감옥에 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원하신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요셉의 삶을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데 계속 성경은 형통하다, 형통하다, 한 번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만 지금 세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요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하나님의 그 개념과 잘못 알고 구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고생 안 하는 거, 모함 안 당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다 하느냐? 지금 성경을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앞에 무슨 전제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도 똑같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심지어는요, 요셉이 그 추한 주인 여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왜 그가 형통하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제 31년 목회 중에 올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만성 노파송 운동을 앞두고 종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힘들고 여름 때부터 많이 힘든 고비를 넘기며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겼지만 내 생애에 가장 형통한 해 중에 한 해였구나. 이 종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게 형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잖아요. 감옥은 안 갔으니까. 올 한 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삶을 사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셨습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원래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그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요셉에게 네가 형통하다 그러면 하나님 뭐 지금 뭐 장난치십니까?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그랬겠지만요,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비록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당하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아픈 시간을 가졌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흉년을 만나 기근에 빠져 있을 때 멋지게 요셉의 창고를 열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았고 요셉도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나 근시안적인 저 한 치 앞을 밖에 못 봐가지고 맨날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영원과 영원을 잇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의 형통이 조삼모사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자꾸 뭐 요셉 보고 뭐 꿈쟁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짜 꿈쟁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꿈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요, 더 놀라운 것, 그 꿈꾸시는 위대하신 꿈을 꾸신 하나님이 자꾸 우리랑 같이 꾸재요. 그래서 제가 이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원래 저는 40살까지 그냥 미친 듯이 돈 벌어가지고 고아원 하나 차리고 양로원 하나 차리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10년 당겨가지고 30살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지금 제 나이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지만요, 내년을 맞아봐야 뭐 무슨 기대가 있나 하시는 분, 오늘 성령께서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꿈쟁이 되시는 그 하나님, 너와 같이 꿈꾸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꿈에 올라타 편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필요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 14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우리는 원망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겁니까? 너무나 근시안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꿈꾸는 자로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꿈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내재하심,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자들이 꼭 마음의 전제로 품어야 될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누구에게 복을 내리십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성경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어이 우리가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능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이찬수 목사를 위하여, 이찬수 목사를 위하여 이찬수 목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너의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시기를 원하느냐? 충분히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스티브 킹이라는 작가가 했던 이 말,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 오늘, 저는 이제 내년서부터 분당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나 내지 두 개씩을 연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 4대 비전 아시죠? 1만 성도 파송 운동, 드림센터 사회 환원, 가평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연구소, 기독교 연구소. 이 네 가지 비전 어느 하나라도 이게 만만한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비전인데 이 비전이 있어서 제가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 현안을 놓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4월 첫 주 시작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1만 성도로 29교회로 파송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한 게 이거고요. 오늘 젊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비극이 이거예요.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너무나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본 게 없는 게, 본 게 가장 슬픈 게 본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형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는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촌뜨기가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 가까이에서 그분의 목회를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목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 한번 후배 목사들에게, 후배 전도사들에게 좀 보여주자. 모델하우스 이런 거 말고, 모델하우스는 다 쇼예요. 그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는 모델하우스 말고 정말 당신들이 살 집을 한번 멋지게 같이 만들자. 그래서 이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이런 거구나, 성경적인 목회가 이런 거구나, 성경적으로 목회하니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성도님들이 행복을 누리고, 이걸 수많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 29 교회를 보면서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자.
이거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부탁합니다. 처음 출발부터 세상과는 차별화된 그런 교회로 출발하자. 그래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대안학교를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좋은 공공장소를 이제 또 어떻게 구했고 또 대학교 그 신학교를 빌려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이제 좀 생기는데요. 더 많은 경우 지금 이제 그렇게 공공장소를 구할 수 없으면 상가를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억장이 무너져요. 이야기 잘 하다가 업종이 뭡니까? 뭐에 쓰시렵니까? 교회인데요? 에이 교회 안 해요. 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니 왜 교회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참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안 할래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변에 무슨 대안학교나 혹은 좋은 그런 그 예배 장소가 있으면 좀 꼭 연락을 주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지금 상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무슨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갖추어지려면 그게 전부 다 예산 아닙니까? 장소 예약부터 인테리어부터 뭐 다 예산 아닙니까? 근데 문답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막 우리 교회 엄청 부자인 줄 아는데요. 저 드림센터 우리 그 건축원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엄청난 금액을 저건 사회 환원할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막 우리가 성긴 차원으로 빚을 다 갚자. 그래서 빚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뭐 재정 장로님 다 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막 허리띠를 막 굉장히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긴축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9교회를 시작하려니까 인간적으로 좀 이제 또 걱정이 또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느냐. 드림센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융자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한 29교회 한 2,3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스물한 목사님도 했고요. 우리도 돈이 없다. 그래서 저 은행 융자를 빌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줄 테니까 갚아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다 자립이 되면 갚으면 우리 돈이 없다. 이거 농담이고요. 그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 비용은 우리가 따로 비축을 해서 꿈을 꾸기를 원한다. 이걸로 또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의논이 됐는데요. 최근에 새벽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 좋은 꿈을 왜 네 혼자만 꾸냐.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드림센터를 담보로 해서 충분하게 초기 비용을 무조건 다 제공할 거예요. 그 대신에 29교회는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분당 우리교회 말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서 초기 비용 들어간 만큼 공동기금으로 비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립이 되는 순간 다 비축을 해서 29교회와 분당 우리교회가 함께 이제 또 다른 한 200억, 300억 되는 이 큰 그 비축된 헌금을 가지고 또 필요한데 한번 한국교회를 섬겨보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29교회가 이건 뭐 그냥 빚 갚는 것으로 출발해서 되겠느냐. 꿈으로 출발하게 하자. 꿈꾸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29목사님들한테 부탁했는데 모든 참여하는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뒷주머니 차지 마세요. 아 그래도 우리가 할 교회인데 일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가기 원합니다. 29교회 모두가 다 그 크고 작은 상황에 맞추어서 양심껏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담보로 해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점검 없이 다 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비축을 해 나갈 건데요. 딴 주머니 차지 않기에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헌금하고 같이 모아서
더 많은 헌금이 나오는 교회도 없고 헌금이 없어서 힘든 교회도 없고 이게 4월 첫 주 시작할 때까지 꿈을 꾸는 게 이거예요. 4월 첫 주가 되면 당연히 이제 완전한 독립으로 그렇게 나가겠지만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다가 29개 교회를 위한 헌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그거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헌금해 주시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29교회가 세워지는데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그 헌금이 또다시 29교회의 공동기금으로 모아져서 그것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어디에 쓸지는 29교회와 분당우리교회 함께 의논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꿈으로 갈 것입니다. 어제는 살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면은 저거 담보 안 하고 끝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 부담 갖지 마. 저는요 누가 헌금했나 이거 뒤지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어느 성도가 11조였나 안 했나 한 번도 체크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꿈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찰스 스터드가 한 이 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최근에 일만수도 파송운동 그 4차 보고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거를 촬영하다가 한 대목이 지금 울컥했습니다. 왜 이 힘든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하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신다면요 너 뭐 하다 왔니?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자신이 없지만 이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몸부림은 쳤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은 치다 왔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신실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꿈을 같이 꾸기로 원합니다. 뭐 하다 왔니? 그래도 몸부림은 치다가 왔습니다. 한 해를 총 마무리하는 찬양을 저는 찬송가 310장으로 드리기 원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한번 긴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눈물 나는 순간도 많았고 외로웠던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내 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셉처럼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 전락하고 그 순결했던 요셉이 죄명도 상상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파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은 그 말씀에 승복할 수 없었는데 영원과 영원을 이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살아보니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드릴 고백 딱 한마디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년에 꿈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동안에 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찬양이 올려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인생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얄팍한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계산이 아니라 영원과 영원을 맞닿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 올 한 해 돌아보니 형통한 한 해였습니다. 형통한 한 해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꿈으로 새해를 열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원대한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와 함께 꿈꾸기를 원한다. 하나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벅찬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지 않은 형통, 실패하지 않은 영광, 부자되는 영광, 모든 사람들을 앞서는 영광, 하나님이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자가 누리는 영광, 비록 오래 나가는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비록 요새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으로 새해 구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원대한 꿈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꿈꾸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혼미한 이 시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하다 왔냐 주님 물으시며, 하나님 부끄럽지만 몸부림은 쳤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다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요셉된 것 꿈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꿈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의 요셉됨이 됨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저희들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낙심된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재하심이 아버지 일어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통인 줄 깨닫게 배우게 해주셨사오니, 올 한 해 참 형통한 한 해였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 남은 이 시간 잘 마무리하고 꿈으로 새해를 열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